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은 보이세요? 5시 58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옥자매 집에 나온 이유는요, 지금 보이는 이 자전거를 전북 진안으로 고속터미널로 이용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중고, 저희가 옥자매 장터에서 올렸던 제품인데요, 전북 진안에서 연락을 주셔서 지금 차를 끌고 고속터미널로 달려가야 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화물로,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여러분, 센트럴 시티 터미널로 출발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와, 지금도 막히는 시간이 있긴 한데 39분이면 간다 하네요. 6시니까 6시 40분 도착. 목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속터미널 이정표가 나왔고요. 몇 미터 남은 거지? 348미터 남았습니다. 6시 48분. 조금 막히더라고요. 아,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체 구간이 약간 지체 구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해가 안 떴군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수화물을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나가는 방법인데요. 스크래치가 나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안전하게 갑니다. 받으시는 분이 터미널에 나와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좀 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수화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보낸 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진안 터미널인데 여기는 좀 작은 터미널이어서 그건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주차료를 좀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료가 잠깐 됐는데 4,00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차는 꼭 가까운 곳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보냈을 때는 소풍터미널, 부천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한번 보냈었는데, 일단 부천에 있는 터미널과 여기가 다른 점은 센트럴시티는 전국을 일단 다 가는 것 같아요. 엄청 크니까. 호남선과 경부선이 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제가 저번에 소풍에서 보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여서 지갑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는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멘붕이었어요. 제발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못 보냈고요. 다시 집에 갔다 왔습니다. 와, 그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또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근데 여기는 진짜 좋았던 점이 회사가 있더라고요. 택배 회사처럼 제로 택배였나? 제로 아무튼 그런 회사가 있어서 거기다가 수화물을 맡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결제가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좋았던 점입니다. 그리고 더 소풍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접수증도 쓰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북 진안까지 지금 비용은 2만원이 나왔습니다. 2만원. 2만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일날 봐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터미널만 가까이 계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호남선과 경부선이 예전에는 터미널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수화물을 취급하는 곳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남선으로 보내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 호남선 터미널에다가 차를 대시면 안 되고 제로데이 택배라는 곳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경부선에다가 차를 대시거나 아니면 제로데이 택배 그쪽에다 대셔야 돼요. 저는 호남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호남선 터미널에다가 차를 대고 자전거를 끌고 갔는데, 자전거니까 이게 갈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엄청나게 큰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 들고 못 갈 것 같은 정도의 거리예요. 걸어서 제 빠른 걸음으로 5분은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도 막힐 것 같고, 집까지는 27km가 남았고요. 예상 시간은 몇 시지? 44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좀더
멀겠죠? 자, 오늘 하루를 빨리 시작한 만큼 오늘 하루 좀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근 잘 하시고요. 영상을 볼 때쯤은 퇴근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설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황금 휴일이 될 것 같네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름이 반칸 남았거든요? 이거 갈 수 있겠죠? 27km인데?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출발! 와, 여러분, 저 집에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빵에 빵에 빵칸, 막 차가 터덜터덜 털리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8시 10분에 이제 옥길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좀 조급했지만 그래도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보니까 영하 6도예요 오늘 많이 추운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바이러스들도 많고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오늘도 이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